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자유 은혜님의 후식방송입니다. 오늘은, 정선님께서 또 연말이라고 티라미슈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선님, 항상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아, 자, 티라미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빨대예요. 이거 바나나 맛 우유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바나나 맛 빙그레를 서울 우유로 꽂아 먹네요. 이거 여주가 선물했던 것 같은데. 이거 몇 리터예요? 항상 이건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0ml네? 일반 거보다 훨씬 작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건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야. 어쩜 이건 이렇게 작지? 이거 좀 이거 대형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요즘 유튜브 놀토 막 먹방 짤방으로 재미보고 보는 재미로 지내요. 본방에서는 햇님 먹방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조금 더 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성님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 보들보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 무슨 포카 무슨 치즈 그 향과 커피 향이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 그딱그 느낌. 뭔가 그 일반 커피 우유보다 이게 좀 신선한 느낌이랄까? 아, 마스카포네 치즈. 이거 2리터짜리 막 이런 큰거 대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사 먹을 것 같은데. 우리 도겸님 오셨네요. 뭐라 그랬는데요, 제가? 포카? 마스카포네? 포카? 포카 온다 쓰는 맞아요. 저는 그 커피 우유 중에서 이 삼각 우유 제일 좋아요. 폐활량이 좋으신 건가요? 폐랑 상관이 있는 건가? 이거 잘 마시는 게 폐랑 상관이 있어요? 어디서 콧소리야? 이상해? 정서가 누군가요? 쫑소쫑소님이라고 제 먹방 초기 때부터 이 취미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거
그 어디서 파는 건 아니고요. 취미로 이제 제과제빵을 하시는 분인데 제과를 하시는 분인데 그때 너무 반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나중에 선물을 안 받았었는데 이분 것만 이분 것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로. 네, 베이킹 취미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의외로 드셨던 분이 그렇게 되는 게제 정모할 때 무조건 해다 주시고, 그리고 한번 베이킹 나눔도 있었어요. 나눔도 하고 해서 적어도 100분 이상은 드셔 보셨을걸요? 나눔 같은 거 해가지고. 방송이 자꾸 끊겨요? 지금 생방 하시는 분도 혹시 끊기시는가? 도레미 파켓 음식들은 맛있나요? 완전 맛있죠. 너무너무 맛있죠. 아, 레시피 공개 안 하신대요? 네, 쫑소쫑소님이요? 글쎄요. 유튜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도 이거 자기 노하우인데 알려주실까? 혹시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나중에 가게 차릴 수도 있는 건데. 다른 분들도 다 지금 가끔 그래요? 요즘 유튜브에 생방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 너무 생방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원래 유튜브라는 게 생방보다는 녹방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주이기도 하니까 신경이 좀안 쓰이는 거는 그래요. 그런데 아, 생방이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끊긴 현상이나 무슨 울림 그 뭐지? 그 뭐지? 알람 울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잘안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럼 몇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닿아지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티라미수 먹으면 저 엄청 지저분해진데 언니 깨끗하네요. 응? 아니요. 엄청 묻잖아, 입에. 생방송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죠? 혹시 무슨 방송을 보세요? 생방송으로는? 대부분 녹방을 보시긴 하시겠지만, 저처럼 생방 하시는 분이, 그래도 대도고님하고 윤댕님하고 참피디님하고 소프님하고 항상 떠 있는 거는 가끔씩 봤는데. 게임도 생방 많이 해요? 연애 유튜브가 있어요? 연애 유튜브는 뭐예요? 연애해요?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생방학 언니 말고 잘안 봐요. 만녀석들이요. 대도님. 게임은 트위치, 맞아. 게임은 트위치라 그랬어요. 맞아, 맞아. 게임은 트위치로 보시겠지? 트위치는 끊기는 거 별로 없어요? 만녀석들 스트리밍 가끔 봐요. 만녀석들 스트리밍을 하는구나. 처음 들어봤네요. 난 TV에서 하는 거만 봤지. 연애해요, 진짜로? 연애 상담을 해요? 연애 상담을 해요, 생방으로? 무슨 채널이에요? 이름 좀 넘겨봐요. 풍자? 뭐, 뭔데? 그런 거 있어요. 전 생방송하고 먹방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적어놓을게요. 생방송 몇시 하시는 거예요, 그님은? 재밌겠는데? 두 글자 이름이? 김나미? 이거는 연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언니 요새 남자 생겼나봐요. 에이! 뭐 사람 후려잡는다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 왜 이렇게 막 사람 홀리는 거막 이런 것도 좀 알려줘요? 아니면 꼭 연애하는 사람이라든가 막 뭔가 그 짝사랑이라든가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네. 생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로잡는 거, 사로잡는 법. 아, 누굴 후려잡으시려고. 아유. 알아두면 모든 정보는 좋은 거니까. 응? 근데 사람마다 다 뭔가 꽂히는 게 다르니까 하긴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겠다, 그죠? 후려잡으려면 우선 멱살을 잡아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강압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은근하게 할 거예요. 뭐를? 은근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촉촉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촉촉하게 적셔들 거예요. 저는 너무 급한 사랑 별로 안 좋아요. 그저 칙칙하게 촉촉 느낌보다는 축축 괜찮다. 축축하게 너무 깔끔해. 전 약간 치치하게 지스하게 약간 스며드는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 나 자꾸. 그래서 그래도 여기 봤는데 다른 여자 또 자꾸 눈에 띄네요. 이런 거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요? 뭔지 알겠어요? 술안 탔어요. 취하셨나요? 안 취했습니다. 제습기 들어야겠네요. 아, 제습기 틀면 감기 걸려요. 건조해, 건조해. 방이 너무, 사람이 너무 건조해져요. 버즘 일어나요, 버즘. 떡손님 나오셨어. 티라미수에 럼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많이 안 내셨죠? 곰팡이 피부려 뭐야? 너무 칙칙하면 곰팡이 좀 쓰이긴 하는데, 곰팡이 쓸 필요는 누구야? 아, 정말. 일 진짜 말 진짜 잘 지어낸다. 이름 진짜 잘 지어낸다. 버진 필무렵. 버진 필 무렵에 칙칙하게 적셔야죠. 청소님 이거 진짜 많이 갖다 주셨거든요. 편집자도 지금 나눠 먹으라고? 아 지금 집에 막 되게 많은데 이거 오늘도 맛있지만 이거 한 청소님 이거 하루 이틀 정도 좀더 이렇게 숙성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다. 빵에 그 덕에 좀더 칙칙하게.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놀이 음식 아니야. 빵에 뭔가 그, 약간 그, 시트지에, 여기 크림이 조금 더 칙칙하게 약간 적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훈훈했다가 후끈했다가 이젠 축축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 일부러 노림수 아니에요. 진짜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아, 분위기, 오늘 분위기 좀, 그렇네요. 보실 때부터. 아, 맛있네요. 쭉쭉하니 맛있네요. 김태형님 채널에 햇님이 관심 있다고 댓글창 올라오면서 아, 지금 생방 중이세요? 방종하죠. 다 먹었으니까. 생방 중이신 거야? 아, 신선해. 우유가 너무 신선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뭔가 약간 뭔가 슴슴하면서 되게 신선한 맛. 아, 연애 상담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요. 저 이런 채널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연애 상담 채널이 있구나. 뭔가 오늘 크림이 조금 더 쫀득쫀득하네. 상담할 게 있으신가요? 우리 건부장님도 상담할 게좀 있으실 텐데. 상담하셔야지. 근데 일단은 이렇게 녹화를 일단 하고 자, 이거 살짝 닦아보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후식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연말 31일에도 방송하니까 또 10시에 찾아와 주시고요. 내일 또 맛있는 걸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수님, 감사해요.